세 번째는 절취선. 예, 아까 이거 없애지 말고 이거 다시 구현해야 됩니다. 다시 회복해내라. 네, 회복해내라.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전투표소 예약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전투표제를 하는데 4,000개 정도의 전국에 4,000개 정도의 투표소가 있는데 그 투표소별로 말하자면은 저기 선거인명부가 존재해야 되고 그게 확인하고 투표를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아니 우리가 백신 맞으러 갈 때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로망 병원에 가서 로망 의원에 가서 내가 파이자 맞습니다라고 미리 예약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투표지 한 장 던지는 게 백신 한 방 맞는 것보다 천한 일이냐 이거지. 천만 배 중요하죠. 천만 배 중요하지. 그러면 투표소는 왜 예약 안 하는데? 그? 사전투표제를 꼭 해야겠으면 예약을 받아라. 이게 이제 악마의 기법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청운 사전투표소에 가서 네, 예. 내가 투표하겠다. 내가 용산 제1사전투표소 가서 내가 투표하겠다. 몇 날, 이틀인데 내가 목요일 날 간다. 그러니까 날짜와 장소를 예약을 해라, 이거. 그러면 거기에 투표인 명부가 확정이 돼요, 미리. 그렇죠, 당연히. 그러면 투표 그 참관하는 사람이 일반 본투표랑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참관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아, 이 사람 백모 주민등록번호 몇 번이요? 맞네 이거. 오셨네. 여기 서명하고 가세요. 똑같이 할 수 그렇죠. 있어요. 그래야 이게 전자투표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맞아. 권자가 자기 생명과도 같은 자진 종기인 투표의 무결한 자기 주권이 행사되는 가장 본원적인 권리잖아요. 그것이 확보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거는 반드시 관철시켜야 돼요. 사전투표소 이게 사전 예약제입니다. 이건 현행법 안에서도 얼마든지 규칙과 가능해요. 시행령으로 가능해요. 윤 대통령 이거 안 하면 윤 대통령도 이거 국민 주권 우롱 공범되는 거예요. 맞죠. 사전투표소에 이게 왜 그러면 정치인들은 예. 상당수의 사람들이 편의성을 갖고 느끼고 있는 제도를 빠꼬라 해서 없애질 못해요. 그러니까 표가 날아가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백모 느낌, 백모 생각에는 사전투표제도 없애고, 저기 본투표 날도 공휴일 아니고, 그렇죠. 아니, 내가 신정하게 주권 행사하는데 왜 공휴일이야? 그러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은 선거에서 다 져. 큰일 나, 그럼 빨갱이가 집권해. 그래서 사전투표제 안 없앱니다. 그런데 이게 그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권을 더 강화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아, 이미 해봤잖아. 우리가 백신도 예약해서 맞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기 와서 예약하세요. 내가 예약도 없이 아무 데나 들리다가 그냥 동네에서 아무 가게나 들려가지고 무슨 뭐 사탕 하나 사 먹듯이 그렇게 투표해. 굉장히 네. 위험한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내가 저기 간첩들이 저기 배울 거 싶어서 내 이야기는 안 할게. 예. 자, 이제 다섯 번째.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 네. 사전 투표를 관리하는 관리관은 네. 말하자면은 투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을 하고 전자적으로 통합 서버에서 확인을 받아가지고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해서 딱 눌러서 프린트를 받아서 그다음에 그 프린트에 딱 나온 것을 딱 보고 확인하고 난 뒤에 관리관이 자기 관리고 저기 직인 안에 개인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죠.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절대 전자인형을 전자적으로 뽑아가지고 프린팅해서 대량 생산하면은. 일본 같이. 만들 수 있잖아요. 일본 같이 도장 끼워놓고 프레스 누르면 찍어주는 기계 하나 만들면 돼. 그렇죠. 간단하게. 그렇죠. 지난번에 수동으로 이렇게. 옛날에 우리 왜냐면 이렇게 찍으면은 이것도 아프니까 수동으로. 근데 그런 정도로 이게 이제. 간단한 수동기계. 사실은. 그래서 의심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 갈 때는 야 너가 이거 계속 이걸 해. 그리고 하면 그리고 거기 옆에다가 카운터 달아두면 카운터 달아두고 이상 상황이 있으면 카운터 달아두고 거기다가 저기 촬영기 하나 달아두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여기에 찍혀 있는 몇 1년 번호 몇 번 투표지에 그렇죠. 찍었다. 이게 카운팅 되니까. 그렇죠.
자, 내가 좀 입이 아플라고 그러네. 이게 이제 악마의 디테일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악마의, 그러니까 악마가 좀비들을 시켜서 마음대로 그냥 바보들 같이 만들어서 얼마든지 불법 부정을 할 수 있는 명약관화 한 지금 말하자면은 그 제도 지금, 지금 시행되고 있는 투표 관행에 대한 그 말하자면은 취약성을 지금 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여러 수십 가지가 있는데 백모 선생님도 중요한 걸 좀 이야기 좀 해보시죠. 내가 바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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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지금 간단하게 이제 그 화면을 보시면 네, 지금 이제 우리 조 박사님이 말씀하신 게 1, 2, 3, 4번, 5번까지입니다. 네, 네. 일단 화웨이 통신 장비 중국 서버, 걷어내는 거, QR 대신 바코드와 숫자 쓰는 거, 절취소를 살려내는 거, 사전투표소를 예약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투표 관리관이 자기 개인 도장 찍어야 된다는 거. 자, 6번부터는 예. 이제 변호사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6번에 이제 관내 투표지 보관인데요. 이것도 예, 예. 웃겨. 예, 예. 무슨 자루로 해서 이상하게 하잖아. 아, 그러니까 제대로 뭐. 박스로 해서. 그렇죠. 천막 치고 야외 주차장 공간 같은 데다가 바깥에다가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망, 그물망 해서 그거 쭉쭉 쌓아두면 돼.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그렇죠.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만만 보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그때 답 어떻게 답 서울시 선관위에서 뭐라고 답했는지 알았는데 조사받으러 가서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불납니다. 산불납니다. 그러면 산불나면 건물은 안 타나? 주차장에 있는 박스가 탈 정도면 건물은 안 타나? 핑계가 가지가지다. 산불납니다. 나 이제 나 선거 조직 선거 범죄 조직으로 조사하면서 조사관이 이것들이요 웃기는 자들이 선관이 나는 이를 이를 박승희 깔아. 박승희 씨를 어디 유치원생으로 하는 모양이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자들은요 딱 카르텔로 뭉쳐져 있고 그 내부에 간첩이 있어도 쟤는 우리 카르텔이야. 그렇지. 간첩도 상관없어 우리 카르텔이면. 그래서 관내 투표지 보관을 이거 투명화시켜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관내 투표지 이동인데 이게 아까 조 박사님 말씀하셨거든. 이게 택배 이동 금지하고 경찰 이동만 해야 되는데 법률대로. 지금은 하고 싶어도 이렇게 못해요. 왜냐? 이게 일단 그 저거를 모이거든 저기 뭐야 그 우편 뭐 뭐야 아니 저 지방선거관리위원회 그게 전국에 249개입니다. 그래서 이걸 249개 노선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못 나눠갖고 우체국에 보내는 거야. 그럼 우체국에서 249개 노선으로 또 나눠 이거를 원래는 나눠서 해줘야 돼. 그럼 249개에서 249개 노선이 되니까. 이게 248개, 249개가 되겠다. 아, 그렇지. 하나가 빠지니까. 아, 빠지니까. 하나 빠지니까. 아무튼 6만 개 나오는 거예요. 6만 개, 좀 6만 2천 개. 6만 1천 개. 노선이 그렇습니다. 노선이.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표가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게 이렇게 엮여서 이걸 그때그때마다 두 번 보내요. 사전투표일이 이틀이잖아. 이틀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약 이틀에 걸쳐서 12만 번에 4만 14만 번에 12만 4천 번에 이 수발신이 이루어지는 거라 경찰이 어떻게 끼어볼 도리가 없어. 임시적 쓰는 거지. 아르바이트 그래, 쓰는 거지 뭐. 아니 그래서 결국 조선족 알바생 쓰고 그런 거지 뭐. 중국 공산당 소속인지 어쩐지 뭐 신원 확인 안 되는 택배 아저씨 쓰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대전 일대로 다 모아 그냥. 249개로 하지 말고 전국 뭐 단일센터 그게 뭐 물리적으로 건물이 그 주위로 해서 10개로 흩어져 있던 몇 개로 흩어져 있던 가 전국 단일센터로 전국 단일센터로 사전투표지를 다 모아라. 그러면 경찰 딱 호위해서 법대로 호위해서 오면 돼. 딱 오면 돼. 그것도 한 번 그러면은 한 번만 오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노선이 단순해지잖아. 그렇죠. 노선이 단순해지니까 이틀 끝나고, 끝나고 그날 밤에. 밤에. 그날 밤에 사전투표지만 싹 긁어서 대충 249개로 나누면 더 좋고 나눠주면 그러면 248개로 그거는 거기까지는 지방선관위가 해라. 그러면 그것까지 다 나누면은 지방선관위 입장에서는 그게 새벽 한두 시면 끝나요. 그럼 새벽 한두 시에 경찰 에스코트 딱 받아갖고 쫙 그 현금 운송 차량 써 그때는. 딱 그 무장 강도도 괜찮게 현금 운송 차량 딱 써갖고 대전 무슨 어디로 가고 뭐
그 거기서 지정한 그 대전 관할에서 지정한 대로 간단 말이에요. 전국 중앙 한가운데로. 혹은 천안 아산이라든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알죠. 뭐. 네, 그렇게 가야 되니까 이게. 그렇다고, 그렇다고 이제 그 도서 지역에서 오는 건 그 다음날, 다 다음날쯤 도착을 해도 이게 전국 각지로 흩어지질 않으니까. 이제 그러면. 그러면 이게 금요일, 금, 토일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충분히 그런 식으로 오면은 월요일 날 밤 도서까지 해도 화요일 날 오전까지는 그 지역에 그 거기에 다 집결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다 이제 거기서 이제 거기서 분류를 미리 다 해놓는 거지. 봉투를 보고 그렇죠. 봉투에 이제 그 해당 자기 그러니까 투표인 소속 선거구가 선물, 다 나오니까 그렇죠. 예. 거기로 다 쫙 이제 나누는 거지. 예, 그렇게 그렇게 해야죠 이거를. 그래야지 이게 그 경찰이 이송 과정을 같이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실효적으로 그 위험성 없이 분명하게 네. 할 수 있고. 그럼 뭐 이게 만약에 노선이 총 1회 뭐 그럼 너무 여기에 택배사가 낄 일이 없어. 없어. 그런 건 없어요. 우체국이 낄 일이 없어. 그렇죠. 이게요. 승관에서. 법을 좀 아는 사람들은 그래. 원래 왜 오리지널 부재자 투표 있잖아요. 예. 그게 우체국이 중간에 끼어 있거든요. 예. 사전 투표에 그렇게 우체국이 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원리상. 그렇죠. 예. 사전 투표는 부재자 투표를 원용했을 뿐이지 그렇지. 부재자 투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중간에 우체국이 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원리는 그래요. 그 미국이든 뭐 캐나다든 호주든 그런 연방 국가들이 우체국도 안 끼고 이제 뭐 미리 저기 투표 용지를 받아가지고 기표에서 우체함에 개인이 사인 딱 해가지고 딱 넣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그러면 우체국 끼는 경우도 있고 우체국이 뭐 아니 그러니까 해외 부재자는 우체국 껴요. 그렇죠. 네. 그걸 제외하고 대개는 기본적으로 원칙이 자기 개인 책임으로 자기가 투표해서 자기 직접 그러니까 그렇죠. 선관위 조직이 수천 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 예. 외부 조직을 빌리지 않고 선관위 내부에서 경찰이랑 같이 해서 끝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국민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체국을 끼면 안 되는 거야. 안 끼어야 될 때는. 이게 큰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이게 아니 누구 법제관이 이거 지적하더라고. 아, 그렇죠. 국회에서 일하는. 예, 예, 맞아요. 이게 우체국이 끼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그 당시에 새누리 박근혜 정부 때 새누리가 다수당이었잖아요. 그렇죠. 유승민이가 원내대표하고 뭐 이런 시절에 새누리 때부터 국회의원 해 처자시고 있는 분들 반성해. 당신들이 오케이해서 법이 임원화된 거야. 그때 저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 과장이 제안을 하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네. 그 제안자의 생각들을 체크도 안 해보고 그렇게 됐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투표관 보관 과정을 투표함 보관 과정. 네. 이것도 이제 그 투명화 시키는 게 아까 네. 말한 관내 투표지 보관이랑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개표기를 제거하든지. 예, 예. 제거를 안 하더라도 일단 서버랑 연결 다 끊고 운영하면서. 예, 예. 이미 5% 추출 수개표 확인. 네. 예. 하면은 장난을 못 쳐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만 표 깠다. 네. 오늘 10만 표 깐다 그러면 5천 표는 100표 단위로 언제든지 어느 데서든지 추출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 국정원이 그 인터넷 진흥원하고 같이 그다음 선관위가 입회해서 5%를 하고 난 뒤에 전체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게 결론이 나왔잖아요. 5% 샘플이면요 어마어마한 네. 샘플입니다. 네. 다 나옵니다. 장난 못 쳐요 이거. 그리고 이거는 말하자면은 왜 주요 국가들한테는 아날로그를 하는 국가들에서도 소위 샘플링 그 말 샘플링 검증을 검증을 다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우리는 개표 과정에서 샘플링 검증 하자 그러면 이건 무슨 이상한 놈이 와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야야 지금 다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지 뭔 소리야 이러고 넘어가. 그러니까. 근데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지 누가 그 소리를 하냐? 더불어공산당 더불어민주당이 아니야. 국힘 참관인이 그 소리래. 내가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돌아버려. 이 투표 하나 이거 체계적으로 못하면 우리가 또 역사적인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뭐 거대 야당 그 책임 없는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봐야 공연불이고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악이 음흉한 마음을 갖고 있지. 뭐 그 자명하게 드러났고 자 이제 뭐 이제 상황 드러났고 다수 야당은 지금 아무런 기대를 할 수가 없고 지금 여당 소수 여당이지만
지금까지 실망만 안겨주는데 이제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소위 말하자면은 그 우리 저 선거가 전국 단위 큰 선거에는 또 선거관리위원이 굉장히 다수가 임명이 되어서 관여합니다. 이게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사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전국 광역 17개, 그 다음에 지방선관위 243개, 그 다음에 읍면동 선관위원 4,000명. 이거 전면 다 교체하고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라도 눈 부릅뜨고 체계적으로 이거를 관리를 하는 위원들이 그 안에 있어야 시민들의 감시도 체계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관위는 이게 준사법기관이고 교만하고 이렇게 짝이 없어요. 일반인이 가서 뭐 한 소리 하면 바로 경찰 불러서 잡아가겠다고 들어. 그렇죠. 선관위는 그렇습니다. 선관위 조직의 특징이. 그런데 선관위원이 되면 예, 예. 고분고분해져요. 그렇죠. 그런데 국힘이 이때까지 선관위원이 전국의 중앙에 한 명, 국힘 몫이. 그 다음에 광역에 한 명씩 17명. 그 다음에 지방선관위 243에 한 명씩 243명. 네. 읍면동 선관위의 읍면동이 한 4,000개쯤 되는데 거기에 한 명씩 한 4,000인가 2,000인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숫자는 좀 헷갈려요. 수천 명이에요. 이거를 국힘이 무슨 짓을 해왔냐. 그냥 유지들 명예직으로 줬어. 그러니까. 지역 유지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왜 명예직이 되냐면 저게 아마 지방선관위원쯤 되면요 중앙부처 과장급 예우를 받아요. 그렇죠. 읍면동 같으면 아마 사무관 이상 되고. 예, 예. 그 예우를 받아요. 그래서 저게 예우가 같으면 돈이 아니라 예우가. 예우가. 그래가지고 저걸 명예직으로 내돌렸다고. 근데 지금 국힘 당신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게 중국 공산당 당교와 파트너십을 맺은 더민당과 그거보다 더 흉악한 지하에 흐르는 이상한 데와 그런데 소나기에서 놀아나고 있는 범죄 집단인 선관위를 상대로 선거를 치러야 돼. 그런데 그거를 감독할 수 있는 선관위원을 이때까지 그냥 배부른 지역에 점잔 떠는 유지 호인들한테 명예직으로 나눠주고 처자빠졌던 거야 당신들이. 우리 저기 뭐 지금 누구의 대표가 김 대표인가? 김기현? 김기현 씨요. 네. 김기현 대표 정신 똑바로 차리셔. 이거부터 다 잡아야 돼. 이거부터 투사로 집어넣어야 돼. 파이터로. 그리고 뭐 이제는 조금 정신을 차렸는지 10월 10일 날 그렇게 되고 나니까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는 그전에는 알고 있어도 말을 못했는데 이쯤 되면은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든 혹은 운영 개선이든 이야기, 운영 개선까지는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도 개혁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 할 수 있는 지금 대통령 정부와 그다음에 국회가 할 수 있는 거는 선관위 규칙을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불법 사실상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법을 교정을 해서 저기 법에 맞게 의법 선거를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대통령 시행령으로 이걸 얼마든지 개선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럴 것 그리고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운영 자체만 체계적으로 개선을 해도 아무리 전자투표를 우리가 지금 제도를 바로 바꿀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작은 그 일이든 할 수 있는. 운영 개선하고 국힘이 정신 차리면 돼. 그게 됩니다. 예. 예.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